두 번째 섹션은 UI 설계 섹션입니다. 앞에 배웠던 UI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이제 설계를 하게 되겠죠. 저기 나와 있듯이 요구사항과 표준 지침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구현을 할수 있게끔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을 설계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 나와 있죠. 자, 필수 기능 나와 있습니다. 프롬프트 기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검증할 수 있는 기능, 결함 처리, 처리에 대한 메시지, 그 다음에 도움말 기능, 이런 것들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프롬프트가 뭔지는 아래쪽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어가 많이 나올 텐데, 보면서 설명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UI 설계 원칙이 나와 있어요. 기본 원칙이 직관성, 유효성, 학습성, 유연성 등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도 제가 적어놨죠. UI 설계 지침도 보면은 뭐 오류를 최소화하고 적은 노력으로 할수 있어야 되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이게 심지어 문제도 자주 나오는 편이죠. 이 정도면.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에요. 비슷한 의미의 다른 용어가 출제가 될수 있다. 자, 그래서 직관, 유효, 학습, 유연이 아니면 무조건 오답이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비슷한 단어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하나하나 외우는 것보다는 어떤 특정 의미로 그룹을 잡는 게 좋아요. 추상적으로 묶어두는 게 좋습니다. 결국에 이 UI를 누가 사용하는지를 판단해 보면 돼요. 우리가 앞에 챕터 넘어올 때 이야기를 했었었죠. UI라는 건 결국에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사용자가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설계를 할때 당연히 사용자 입장에서 편하게 쓸수 있게끔 설계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직관적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목적을 정확하게 달성을 할수 있어야 되고, 쉽게 배워야 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사실 직관성, 학습성, 유연성은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오류를 최소화하는, 예를 들어서 뭐 잘못 눌렀다든지 뭐 그런 거할때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이게 유연성이거든요. 이런 비슷한 용어들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아, 이런 특성이 있으면 사용자한테 유리할까를 고민해 보면은 답 맞추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할 때도 마찬가지죠. 무조건 요네 가지 단어가 아니라 이런 류의 단어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암기의 부담도 많이 줄어들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내려와 봅니다. 원활하고 쉬운 매개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된다. 쉬운. 이러한 UI 역할을 만족시키기 위한 설계 지침은 아래와 같다라고 써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죠. 결국에 이거 하나로 귀결되는 거예요. 사용자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는 특성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일관성, 단순성, 결과 예측이 가능한지, 가시성, 표준화, 접근성, 명확성, 오류 발생 해결. 이런 단어들의 의미를 보면 결국에 다 사용자가 이 UI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어를 봤을 때, 아, 요게 사용자 중심 사고와 약간 거리가 있다라고 하면 그게 답일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아래쪽에 보시면 보통 필기 문제가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유형이 자주 나온다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설계 원칙 이런 것들하고 비교해서 성격이 맞지 않은 용어를 찾으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이 정도 해석할 수 있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UI 설계 절차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건 특별하게 의미보다는 항목에 집중하시면 돼요. 절차 말 그대로 순서에 대해서. 근데 좀 독특한 부분만 좀 체크를 해놨는데, 첫 번째로 문제 정의 나와 있죠? 목적과 UI를 통해 해결해야 될 문제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UI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사용자 모델링은 요거예요, 요거. 요게 핵심입니다. 초급자, 중급자, 숙련자 그룹으로 분류해서 별도로 전략을 세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급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엑셀도 보면은 함수 마법사라는 게 있어요. 함수를 좀 편하게 쓸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게 있고, 뭐 중급자는 엑셀에서 함수를 메뉴를 통해서 하나하나 접근할 수 있게끔, 또는 숙련자는 함수를 스스로 만들어서 쓸수 있게끔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서로 분류해서 나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세분화하는 게 작업 분석에서 하는 겁니다. 구체화하는 거. 그 다음에 컴퓨터 장치 및 기능 정의, 어떤 장치를 통해 수행되는지, 또 그리고 일반적인 컴퓨터 복사 붙여넣기, 되돌리기 이런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제 정의를 내린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할지, 상호작용 장치를 식별한다라고 써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기능은 마우스를 통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 키보드를 통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상태를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엔 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죠. 뭐 평가 테스트는 항상 마지막이니까요. 요 정도 체크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UI 흐름 설계네요. 이게 UI는 계속 이 달라붙는 거고요. 이제 설계도 지금 똑같이 달라붙는 건데 가운데 흐름이 붙었잖아요. 요 흐름이 핵심이에요. 자, 아래쪽에 있는 건다 부연 설명이고요. 이제 프로세스라는 건 결국에 절차기 때문에 절차가 핵심이죠. 그래서 이제 위쪽에 요 원문자에 제가 하이라이팅을 해놨는데, 기능을 먼저 식별하고요. 그 다음에 입력 요소를 식별하고요. 이 기능을 어떻게 접근할 건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유스케이스를 통한 UI 요구사항을 식별하고요. 그 다음에 UI 유스케이스를 설계하고요. 이 유스케이스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유스케이스고, 이걸 통해서 UI 요구사항을 식별해서 UI 유스케이스를 따로 만드는 겁니다. 기능 및 양식 확인이라고 되어 있죠. 기능 수행에 필요한 UI 엘리멘트를 식별한다. 요게 이제 버튼, 라디오 버튼, 방금 봤던 텍스트 상자 이런 것들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적절한 규칙을 정의해야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뭐 이거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UI 설계서 작성 프로세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절차, 마찬가지 또 절차기 때문에 이해 안 되는 부분만 자,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항목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표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이거 뭐 당연한 얘기죠. 혼동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포함시키는 게 좋겠다. 표지만 봐도 이게 어떤 설계서인지 알 수 있게. 그 다음에 계정 이력은 이런 식으로 한대요. 첫 버전을 1.0으로 하고 뭔가 바뀔 때마다 1.1, 1.2 이런 식으로 증가를 시킨다는 거죠. 이거는 UI 설계서뿐 아니라 뭐 다른 소프트웨어 버전 관리를 할 때도 이게 기본 사항이에요. 기본 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넘어가서 자, UI 요구사항을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적용이 되어 있는지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UI 요구사항을 쭉 적어놓고 현재 적용이 되었음, 뭐 수정 중 뭐 이런 것들을 적어놓는다는 얘기죠. 시스템의 구조, 사이트맵. 요 사이트맵이 보통 우리가 이제 뭐 네이버라든지 이렇게 사이트를 들어가면 이제 메뉴가 하나하나 있고 그 안에 또 다른 메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더 메뉴가 보이고 이런 식인데, 사이트맵은 그 메뉴를 한 페이지에 다 보여주는 거예요. 어딜 들어가 보는 게 아니라 계층 구조 형식으로 해서 다 보여주는 형태, 그걸 사이트맵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프로세스 정의, 뭐 서면 설계 이런 식으로 이런 절차를 가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이런 느낌으로 간다 정도로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사실 이 프로세스는 잘 안 나와요, 문제에. 넘어가죠. 자, 요게 실기예선과 필기예선과 아마 문제에 나온 적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 UI 화면에 설계 기본 구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윈도우. 독립적인 박스 형태, 이게 사각형이라는 뜻이죠. 표시 영역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뭐 게임을 키든 인터넷을 키든 어쨌든 인터넷 창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걸 윈도우라고 합니다. 사각형.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 화면에 요 아크로뱃 DC 요 PDF를 보는 요 뷰어도 뷰어 창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제가 판서를 하기 위해서 요거 작은 창을 하나 띄워놨죠. 지금 약간 흔들리고 있는 이거요. 자, 요것도 창이에요. 이것도 이제 판서 프로그램의 하나의 윈도우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메뉴는 소프트웨어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텍스트, 꼭 텍스트로만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나열한 영역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홈, 뭐 도구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이 있죠. 이거를 이제 메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이콘은 이쪽에 있는 애들이 아이콘이죠. 근데 보통 우리가 메뉴랑 아이콘을 이제 합해서 같이 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사실 메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메뉴에 아이콘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개념이죠. 이제 아이콘은 작은 이미지로 이렇게 어떤 특정 상태라든지 메뉴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아이콘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포인터라는 거는
우리가 글씨를 쓰기 전에 깜빡깜빡거리고 있는 커서, 이 텍스트 커서요. 이렇게 생긴 거. 그거랑 지금 마우스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이펜 모양 있죠? 요것도 커서예요. 자, 이런 종류들의 커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인터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위치를 딱 지정해 준다 그래서 포인터예요. 정보 입력이 이루어지는 위치를 시각적으로 나타낸 걸 커서, 포인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은 유용성 개념입니다. 유용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얼만큼 유용한가라는 거죠. 좀 풀어서 쓰면은 목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했는가. 효과라는 거는 뭐 시간도 있을 거고, 뭐 감정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난이도도 있을 거고, 그렇죠? 유용성이 높은 UI는 사용자가 생각하는 UI와 개발자가 개발하려고 하는 UI의 차이가 적은 것이다. 사용자가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 차이가 적은 것. 자, 그래서 유용성이 줄어드는 원인에는 차이가 크단 얘기죠. 유용성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실행차와 평가차가 있대요. 자, 그래서 실행 기능 자체가 다른 게 실행차고요. 그 다음에 실행 결과가 다른 게 평가차예요. 그래서 이 차이를 줄여야겠죠. 자, 그 부분이 아래쪽에 나옵니다. 실행차를 줄이기 위한, 실행은 기능 실행이죠. 기능. 기능을 위주로 설명이 나와 있을 거예요. 불필요한 기능, 적은 단계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도한 대로 기능이 순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다 기능에 대한 부분이에요. 상호작용도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평가차. 이거는 결과예요, 결과. 결과, 평가차를 줄이기 위한 절차. UI의 변화를 최대한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실제로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건 못 봤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없게끔 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시스템 상태를 단순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 뭐 메시지창을 띄우든지 아니면 엄청 큰뭐 느낌표가 나온다든지 뭐 그런 식이죠.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의 목적이 충족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결과를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직관적으로. 요게 이제 평가차를 줄이기 위한 절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UI 상세 설계 중에 UI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뒤쪽에서도 자주 나올 거예요. 시나리오는 이제 각본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된다. 뭐 이런 스토리 같은 느낌인데, 가상의. 자, UI의 기능 구조, 화면, 화면간 상호작용, 흐름 등을 문서화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개념이죠. 이 UI의 요 버튼을 눌렀을 때는 요 다음 UI가 뜨고 이 안에서는 어떤 과정이 진행되고 이런 식으로 무언가를 했다면을 가정해서 쭉 보여주는 형태. 그래서 시나리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순차적으로 기록된다고 되어 있고, 자, 문서 작성, 디자인, 구현 순으로 진행이 된다. 문서 작성이라는 거는 뭐 설계랑 비슷한 개념이죠. 자, 작성 원칙 나와 있는데 이거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닙니다. 간단하게 읽어보시고 그냥 상식적으로 고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작동 방식을 한눈에 쉽게 이해 가능하도록,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규칙을 정의한다. 당연한 얘기예요. 서로 이해, 오해가 없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UI 형태를 대표하는 화면의 레이아웃과 화면 속의 기능 등을 정의한다. 뭐 당연한 얘기고, 상호작용의 흐름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예외 상황에 대한 대비하는 케이스, 그 다음에 상세 시나리오, 그 다음에 시나리오 규칙, 이런 것들이 써 있죠. 당연한 얘기들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어떤 문장을 봤을 때 이게 시나리오 작성 원칙하고 뭐가 관련이 있지? 이런 생각이 들면 대부분 그게 답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항상 UI라는 걸 누가 사용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현은 누가 하는지. 그래서 개발자가 한눈에 이해 가능하도록이라고 써 있는 이유가 이 UI 시나리오를 가지고 개발을 개발자가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해가 없게끔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UI 시나리오 문서 작성 요건. 요건이라는 그냥 요령,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다고 써 있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항목만 외우시면 돼요. 근데 항목 용어가 이해가 안 되면 오른쪽에 있는 걸 보시면 돼. 이렇게 보시면은 크게 저기하지 않고요. 여기 보면 또 모범적인 UI 시나리오 문서는 오류를 당연히 감소시키겠죠.
혼수를 당연히 최소화시킨 거고 비용 및 시간, 뭐 개발 기간 이런 거 감소시킨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목적 또는 긍정적인 효과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다음으로 UI 설계 도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다 봤던 내용들이죠. 와이어 프레임은 페이퍼 프로토타입이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략적인 뼈대나 레이아웃 정도만 설계를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UI라고 치면은 사실 버튼도 여러 가지 색깔이 있고 입체감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버튼을 대충 이렇게 그리는 거죠. 창을 이렇게 대충 그리고 글 이렇게 대충 쓰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와이어 프레임이에요. 말 그대로 철사 같은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처럼 나오는 거죠. 특별하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목업은 실제 화면과 유사한 형태로 제작한다. 요게 목업입니다. 실제로 기능은 구현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화면만. 우리가 이제 핸드폰 가게 밖에 꺼내놓는 핸드폰들이 안에 실제로 핸드폰은 아닌데 외형은 똑같이 생겼어요. 그게 목업입니다. 스토리보드는 말 그대로 스토리. 콘텐츠에 대한 설명, 이동 흐름 이런 것들을 넣어준 걸 스토리보드라고 이야기하고요. 요거는 계속 봤던 내용이죠.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UI를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UI가 결국에 사용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제 받아들이기 쉬운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었고요. 맨 처음에 UI 요구사항 공부를 할 때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의미의 전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게끔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요거의 정점이 요 아래쪽에 있는 감성공학입니다. 자, 감성공학은 사람의 감성적인 부분을 UI 설계에 최대한 반영시키는 기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이 추구하는 감성을 구체적인 디자인을 통해서 실현하는 공학적인 접근 방식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뭐 생체 감각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측정해서 분석된 감성을 자, 여기에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갤럭시와 아이폰? 요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물론 갤럭시도 훌륭하지만 보통 우리가 감성 뭐 감성 이런 얘기 하는 건 보통 애플 아이폰이잖아요. 아이폰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작동하는 방식이라든지 화면이 꺼지거나 아니면 어떤 어플이 켜지거나 뭐 이런 걸 할 때 보이는 그런 디자인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게 뭐 유용하다, 유용하지 않다의 개념이 아니라 감성적이다, 감성적이지 않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죠. 요게 감성공학이에요. 효율성이랑은 좀 거리가 멀죠. HCI, 인간과 시스템의 상호작용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서 최적의 경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핸드폰에서 이제 앱 서랍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키보드 설정이라든지 바탕화면 테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꾸는 이유가 이걸 위해서예요. 우린 스스로 이런 걸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더 좋은 경험을 얻고 싶다. 이런 개념이죠. 요게 UX예요. UI랑 좀 다른 개념입니다. 자,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느끼게 되는 종합적인 경험 자체를 UX라고 합니다. 사용자 경험이라고 하죠. 단순 기능 및 절차 결과에서도 당연히 만족을 해야 되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상호작용 과정에서 만족감을 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UI는 편의성이 포인트예요. 무조건 사용성, 유용성 이런 것들. 하지만 UX는 만족감을 중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UI가 기본이고요. UX가 더 거기에 추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UX를 추구하면서 UI의 장점이 살짝 상쇄가 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기본 베이스가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UX의 특징으로는 요 세 가지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UX라는 것은 결국에 사람이 느끼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다 다름으로 느끼는 것도 다 다를 거예요. 그거를 조금 어렵게 풀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의미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주관성이라는 것은 사람이 주관적이다 그 뜻이고요. 정황성이라는 것은 주변 환경에 따라서 같은 UI지만 같은 UX지만 뭐 다른 경험을 느낄 수가 있다. 또는 심리적으로 똑같은 거지만 내 마음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기분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똑같이 이쁘게 만들었지만 그걸 감흥을 별로 못 느낄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UX의 특징이라는 거죠. 자,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네요.